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산타가 찾아왔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도 어제까지 4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새롭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죠. 정말 믿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개장 전에 상황을 체크해 볼 텐데, 현재 주요 지수 선물은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4,795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강보합 정도 나타내면서 1.484%를, 국제유가는 1.51% 오른 76달러 선에서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은 3.7% 정도 빠지면서 다시 5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산타 랠리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지는 만큼 빅테크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2.30% 오른 180.3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전에도 0.36% 상승하면서 181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어느덧 전고점이었던 182.13달러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고,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에도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애플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한편 이와는 별개로 애플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뉴욕시에 있는 자사 매장 12곳을 임시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변동성에 마음을 졸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800슬라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테슬라, 주가는 무섭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아이비들의 의견 그리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테슬라의 생산량 확대와 인도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의 생산량은 15만 5천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4분기 인도량은 29만 대로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내년에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될 거라고 낙관하면서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400달러 유지했고요. 강세 시나리오 속에서는 목표 주가를 1,8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바론스에서는 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2010년에 상장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정규장에서 2.52% 상승하면서 단순히 장중에 1,100슬라를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장전에도 2% 가까이 오르면서 1,113달러 선에서 움직입니다. 다시 1,200슬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강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호조 속에 이 반도체 칩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데요. AMD도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브로드컴과 퀄컴 등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전일 4%가 넘게 오르면서 309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개장 전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 이어가면서 지금 1.52% 오른 3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관련 ETF인 속스 ETF도 어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슈가 있는 모더나 골라봤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27일 기준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8일 전 세계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도 빠르게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 가운데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5일로 줄일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은 아예 격리 없이 10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1.19% 하락하면서 24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화이자나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즈 등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란이 발생하면서 내려졌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에 수천 편의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주, 크루즈 관련주들의 주가 타격도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항공주들은 일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개장 전의 이슈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개장 전에는 프리마켓 다이어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